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4회 가스기사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제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 과목이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되겠죠, 그죠? 가스 유체역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산소와 질소의 최적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죠? 1대 4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은 1대 4라고 하는 의미는 산소가 20%일 때, 그죠? 그러면은 질소는 40, 8, 어떻게 됩니까? 80%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한다면 말입니다. 그죠? 요 1대 4라고 하는 의미가 산소가 20% 존재하고 있을 때 질소는 80%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밀도를 우리가 dens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기호로 표기했을 때 우리가 D라고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밀도라고 하면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 일몰은 그 부피가 22.4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질량이라고 하면 질소와 산소의 평균 분자량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분자량에다가 그램 값을 붙인 거하고 똑같다, 그렇죠? 여기에서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나 그램 퍼 리터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나 그램 퍼 리터는 똑같은 개념이 되겠다, 그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나 그램 퍼 리터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 분자량 m를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20% 존재하고 있으니까 산소는 분자량이 32g이 됩니다, 그죠? 32g. 그러니까 m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 32g 곱하기 20%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0.2, 그죠? 더하기 질소가 28g 나가죠, 그죠? N2가 되니까 28g에다가 곱하기 0.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여러분께서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얼마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얼마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얼마라고 하는 숫자를 어디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22.4 세제곱미터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small a라고 할까요? 그죠? small a에다가 킬로그램 값을 붙인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29 정도가 나옵니다. 1.29. 그렇죠? 답은 3번 문제가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단위 간의 관계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 질량 1kg을, 그죠? 중력가속도 9.8 m/s의 제곱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필요로 하는 힘을 우리가 뉴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뉴턴의 단위는 뭐하고 동일한 것인가 하면, 그죠? 1, 킬로그램, 그죠? 1kg 매스가 되겠죠, 그죠? 매스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1kg 매스 곱하기 9.8 m/s의 제곱이다, 그죠? 9.8 m/s의 제곱이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이것은 우리가 킬로그램 폴스라고 하는 것을, 그죠? 1kg 폴스라고 하는 것은 1kg 메다 곱하기 9.8 m/s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F equal은 우리가 뭐라고 표기하는가 하면 MO 곱하기 A다, 이렇게 MO 곱하기 G다, 지구니까 중력가속도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G F equal MG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뭐가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그죠?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퍼 세커의 제곱, 세커의 제곱. 그러니까 1뉴턴은 1킬로그램 매스에다가 곱하기 메타에다가 퍼 세커의 제곱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9.8킬로그램 매스 메다 퍼 세커가 아니라 1뉴턴이라고 하면 1킬로그램 매스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틀렸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를 보면 1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
뉴턴 곱하기 메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 뉴턴에다가 무엇을 대입을 시키는가 하면 이것을 대입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로그램 매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곱하기 메다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가 단위를 정리를 해버리니까 킬로그램 매스에다가 곱하기 메다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분모에는 세커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킬로그램 메다의 제곱 퍼 세커의 제곱 맞지만은 9.8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1킬로그램 매스에다가 메다의 제곱에다가 세커의 제곱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1번을 1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2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1와트라고 하는 것은 와트라고 하는 것은 줄 퍼 세커를 의미합니다. 줄 퍼 세커. 그러니까 1와트는 1줄 퍼 세커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 대신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1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킬로그램 매스에다가 곱하기 메다의 제곱에다가 여기에서는 세커가 이렇게 있죠. 그죠? 세커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분모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킬로그램 매스의 메다의 제곱, 그죠? 매스의 메다의 제곱, 세커의 3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메다의 제곱, 세커의 3승. 답은 3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답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보면은, 그죠? 네 번째 보면 1파스칼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1파스칼이라고 하면 1 뉴턴 퍼 메다의 제곱을 우리가 1파스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뉴턴 대신에다가 우리가 뉴턴 대신에다가 뭡니까? 1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 그죠? 1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 킬로그램 매스에다가 곱하기 메다 퍼 뭐가 된다 말입니까? 세커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분모에는 1분의 메다의 제곱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자, 이 꼴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네 변을 곱해가지고 분모에 오죠. 그죠? 메다의 제곱, 그 다음에 세커의 제곱, 이렇게 분모에 오겠고, 그 다음 외변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킬로그램 매스에다가 곱하기 메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1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1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1킬로그램, 그죠? 킬로그램, 그 다음 퍼 메다의 제곱, 세커의 제곱,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내용이다. 그죠? 잘못된 내용이다. 자, 가스에서는 우리가 단위를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취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